안녕하십니까. 우와, 나도 할 수 있다. 놀이 미션 도전 60초의 놀이 문화 기획자 박종언입니다. 2. 지금부터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놀이 미션에 도전하게 됩니다. 여러분의 여가 시간을 더욱 활발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죠. 업글타임. 특별한 준비물이 아닌 우리 집에 있고 친구 집에 있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. 그럼 두 번째 놀이 미션 공개합니다. 이 놀이의 준비물은 빨대와 접시 그리고 초콜릿입니다. 게임 방법은 접시 위에 있는 초콜릿을 빨대로 빨아들여서 다른 빨대 위로 1분 안에 올리면 성공하는 것이죠. 준비물도 규칙도 간단하지만 이 놀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, 심폐지구력. 빨대로 계속 초콜릿을 빨고 있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이 점점 좋아지고요. 두 번째, 침착성. 굉장히 섬세한 게임이기 때문에 중간에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. 침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. 세 번째, 공간감. 빨대 위에 초콜릿을 올리는 이 과정은 공간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. 반복할수록 공간 지각 능력이 점점 좋아질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쭉쭉쭉 초콜릿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목표는 빨대 두 개입니다. 과연 1분 안에 초콜릿을 빨대로 하나씩 총 두 개를 올릴 수 있을지. 준비! 시작! 31.94 성공했습니다. 예예. 과연 여러분의 기록은 몇 초인가요?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댓글로 자랑해 주시길 바랍니다. 놀이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욱 즐겁고 뜨거운 응원과 열정적인 리액션이 훨씬 더 재미있게 만들어줍니다. 아시겠죠? 지금까지 놀이미션 도전 60초의 박종언이었습니다. 그럼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. 빠이빠이.